음식이 남아 일단은. 다음 음식 먹어야죠. 와. 와. 아우. 국물 먹어줘야지 이제. 아우 진짜 예쁘다. 뭐예요? 이거 우럭이랑 우럭탕. 아, 아, 우럭이 있었다. 아, 우럭 맛을 봤는데. 짜라자 짠 짜잔. 아! 매운탕 통으로 잘 안 드시잖아요. 뼈로 넣잖아. 맞아 맞아. 아유 그냥 부셔야지. 그렇지 으깨야지. 이거 보살펴야 돼. 그렇지 으깨야지. 그러게. 얼마나 붓고 왔으면은. 야. 그걸로 고기 살 너무 갔다. 아유.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유. 럭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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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살이야 럭살이. 럭살. 이거 누구 거야. 와 진짜. 국물 한번 가봐야지. 조개도 들어있고요. 아유 이거 그냥. 아유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게 진짜 욕 나오는 것처럼 인상 쓰게 되거든. 밝은 표정으로 안 돼. 이제 봐. 밝은 표정 나오나 봐. 이거 봐. 이렇게 되거든 이게. 아, 짜증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 웃지 않아 웃지 않아. 왜 그 억울한 거 있잖아. 왜 나는 진짜 이 맛을 못 봤을까 이런 거 있잖아. 네. 조금 못 봤다. 억울하다 그래. 먹고 싶지 않아. 마시고 싶거든. 네. 국물을 내는 건 비결이 뭡니까? 가래기를 집에서 따로 만들어요. 가진 양념장을. 양념장을. 네. 양념장을. 그러니까 양념장은 그 마른 뭐 새우라든지 홍합이라든지 그다음 표고, 맞아. 황태. 양파, 마늘, 생강, 다시마 이런 걸로 해서 다 갈아가지고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거 끓일 때 여기다 넣는 양념장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미료 안 넣고 CPCP의 어떤 비법에 어떤 다른 게 있네요. 네, 그 자체가 그냥 조미료가 되는 거죠. 천연조미료.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고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바닷가니까 그 국수 면을 넣어가지고 아, 면도 국물에다가 네, 국수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기가 막혀요. 국수 없어? 여기다 국수를 넣어요? 국수 한번 가져야지. 도토리 칼국수. 도토리 칼국수. 오늘 오늘? 야, 도토리 칼국수요? 야, 와, 와, 와. 제가 많이 들었겠지만, 아우 색깔 봐. 또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도토리 가루를 반죽을 한 거예요. 와. 와. 이 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제비 느낌이네. 그래 맞아. 이게. 좋아해? 아빠. 감사합니다. 두마리는 기본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통째로. 아, 통째로 들어가. 이 면에서 도토리 맛이 나네. 약간 씁쓸하면서 그. 그렇지. 아니 약간 수제비 맛. 수제비 맛. 수제비 같아. 근데 도토리의 그 알싸한 맛이 있어요. 그냥 섭섭한 도토리 맛이. 아, 쌉쌀한 게 있네. 어, 쌉쌀한 게 있어. 그런 수제비는 또 이런 김치 하나 또 올려줘야지. 와. 그리고 아니 근데 맛인데 먹으면서 이제 아 참 먹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들어요. 응. 맞아. 진짜 배부른데 이제 또 들어가. 아, 매운탕에 면이라니. 형, 남들은 그 건강식이잖아. 도토리면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슈퍼에서 가가지고 소면. 소면 있잖아. 소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제일 배불러. 이거는 국물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따뜻한 우리 심희진 씨의 집밥을 먹었는데요. 심희진 씨의 어떤 밥도둑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고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예. 어떤 거 어떤 거? 된장고추. 간장고추. 근데 이거를 간장고추를 꺼내가지고 간장고추를 꺼내서 다시 양념을 한 거죠. 양념을 한 거예요. 저는 고추장 케찹 소스. 아 맞다. 그 소스
소스! 가리비를 찍어 먹었던.